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여수 해수욕장 9군데를 총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탄, 2탄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 3탄 영상입니다. 그럼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버스 27번 타시면 됩니다. 27번 종점입니다. 여기는 경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져 있어요. 차가 그래서 조금 차가 내려가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급경사 주의. 네, 입구만 그렇지 뭐 괜찮네요. 네, 장등해수욕장입니다. 모래가 정말 곱습니다. 진짜 모래 색깔 좀 특이하네요. 노랗네요. 야, 굉장히 부드러워요. 해변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은 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피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앞에 경치가 상당히 예쁘네요. 섬들이 아기자기하게 떠 있습니다. 이번 물난리를 영향으로 이렇게 물자국이 생겼네요. 산책하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입니다. 네, 여수시와 관리하는 해수욕장이네요. 구명조끼도 있습니다. 방가루가 있는 것 같죠? 아, 방가루가. 임대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많이 옵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죠? 네, 날씨가 이렇네요. 여기가 지금 유료주차예요? 예? 유료주차? 예. 근데 그 이게 지금 사유지 때문에? 예. 아, 사유지 유료주차. 네. 해변은 예. 나랄 건데 주차할 수 있는 뒤쪽 땅들이 아, 유료지여가지고. 승용차가 3,000원. 하루 주차가 3,000원. 여기 나가도 돼요? 6시까지 그죠? 네. 싸네. 뭐 사유지지만 뭐 비싼 게 아닙니다. 관리인이세요? 네. 아, 언제쯤이나 이게 사람 많이 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연도에 봐봐야 알아. 네. 튜브, 구명조끼, 파라솔, 카바나, 네. 카약도 있습니다. 카약, 패들 카약. 근데 카약은 안 하고 지금 패들보드만 하고 아, 있어요. 현재 패들보드만? 네. 아. 야영은 사람들 많이 왔을 때는 6시 이후로. 6시 이후로? 오늘같이 한적한 날은 그냥 하라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샤워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수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개수대 그리고 샤워장. 여기는 조금 비싸네요. 천원씩 원수 샤워가 돼서 여기는 좀 비싸답니다.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입니다 원수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야, 이쪽 야영도 괜찮겠습니다. 야영장 추천드립니다. 저쪽 따라 길 따라서 산책길도 있습니다. 요 해안가 바닷길도 산책할 수 있고요. 야영해요? 네? 야영? 네.
해줘. 뭐 남잔데 뭐. 어디서 있어요? 순천이요. 순천? 예. 어, 가까운 데서 왔네? 에, 잘 놀다 가요. 네. 네. 어마어마어마. 자, 이거 야영장. 네. 네. 아, 장릉은 시설도 괜찮고, 사유지지만 주차비도 싸고, 괜찮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평일날 해변가는 한산합니다. 야영은 역시 금지입니다. 취사야영은 금지고요. 이렇게 또 구명조끼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잘 되어 있어요. 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샤워장 구분되어 있고요. 네, 음수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수대 세족장까지. 샤워장 요금은 똑같네요.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아주 깔끔합니다. 자, 해수욕장을 뒤로 이렇게 나오면 저기입니다. 낭도 야영장이 있어요. 음수 세면대인가 봐요. 세면대 화장실 있고요. 아, 잘 되어 있습니다. 데크. 야영장 요금표입니다. 편의점이 있습니다. 개수대, 냉온수가 다 나온답니다.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요. 네, 주변에, 바로 가까이 주변에는 식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쪽 마을을 가야 편의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산책하신 분들 좀 계시고요. 여기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파도가 굉장히 잔잔합니다. 네, 여기도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와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곱습니다. 굉장히 찰지고요. 단단합니다. 아, 개구멍이 있네요. 이 안에 뭐가 있던가요? 개입니까, 개? 예, 아, 야, 개가 있는 것 같죠? 네. 거기 카페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인가 봐요. 편의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여기가 낭도 둘레길 1코스 시작점이거든요. 이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쭉 둘레길을 돌아오면 한 시간 반 정도만 아주 넉넉하게 구경 다 하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둘레길 코스는요, 제가 올린 영상 낭만 둘레길 낭도 편을 보시면 됩니다.
낭도 해수장을 뒤로 하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장사금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여기 끝에는 주차장입니다. 그 바로 왼쪽 아래에 장사금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산타바 오글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장사금 해수욕장입니다. 사람도 없고요. 여기는 너무너무 한적하네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산타바 휴게소 하나 있고요. 여기는 펜션인가 봐요. 펜션인 것 같아요. 이쪽 둘레길을 1코스를 지나오신 분들이 2코스를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둘레길이네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사람들이 피서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아마 피서객이 또 있겠죠. 제가 지금 장마철 끝물에 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번 비로 인해서 유실이 좀 많이 됐네요. 이게 지나가는 길이 없네. 일단 모래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야, 이게 이거 어떻게 가나? 어휴, 여기 또 막혀 있네. 모래 한번 볼까요? 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저쪽 바닷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슬부슬하네요. 아, 저기는, 여기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일반 해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야생 캠핑을 하신 분들, 캠핑하신 분들은 텐트 칠 때 많아요. 이쪽으로 물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위에 텐트 칠 때 많습니다. 예. 이 장사금 해수욕장은 잠깐 차 저 위에 대놓고요, 간단한 그 장비 챙겨서 물놀이 간단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 갯바위 뒤에가 더 좋네. 모래사장은 아주 좋아요.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여름 특집으로 여수 해수욕장 총정리편 1탄부터 3탄까지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